이 시간 우리 단기 선교팀들 쿠바로 출발하는 우리 선교팀들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선교팀들을 향해서 손을 뻗어주시고 이번 주일 밤에 출발합니다. 쿠바로 하나님께서 이 쿠바 땅에 신학교를 세워주신 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는데요, 1기가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고 이제 2기생들 모집하면서 이번 또 TD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귀한 사역 잘 감당하고 올 수 있도록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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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드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여 아버지 하나님 사역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맡겨주시길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주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지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산에 아버지의 영답 능력을 받으시고 귀한 사람을 감당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지금 우리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지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령 역사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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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첫 단기 선교팀들이 출발합니다. 이 쿠바로 출발하는 귀한 선교팀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쿠바 땅에 신학교를 세워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1기생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졸업하였는데 이제 2기생들을 모집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TD가 정말 굉장히 중요한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모든 우리 팀 멤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스피리추얼 디렉터 김광신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영감과 영력과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팀 멤버들이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쿠바 땅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우리 주님 믿음으로 예배에 참석한 우리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였사오니 이제 2018년 새해는 예배에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더러운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악한 귀신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답답했던 문제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금요 성령 집회 때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가지가지 은사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사역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하늘문을 여시고 역사하여 주시사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불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만족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이 예물을 연락하사 금년에도 마음껏 드리고도 남는, 그리고 후에 베풀고 나누며 세계 선교 마무리에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 저다, 믿음대로 될 저다. 하나님의 기적같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퇴 선교관 건축하고 있습니다. 형통케 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빚 없이 건축이 완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은퇴하신 선교사님들, 또 귀한 선교사님들이 거할 그 귀한 처소가 정말 하나님의 집으로 아름답게 지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1000번째 기도하며 드린 예물을 연락하시고 그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풍성한 은혜를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